오랜 우리 것 사랑과 전통 문화를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추운 날이라 종종 걸음으로 길을 가다가 모닥불 활활 타오르는 곳에서 왠지 발걸음 멈추고 양손을 부비고 싶은 생각 했다가 에이 곁불 쬐지 말아야지. 네, 우리네 물 인심도 야박하지 않았고 따끈한 국밥 한 그릇 인심도 야속하지 않았고 또 모닥불 화로불가에 몸 녹이는 거 누가 비켜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워도 추운 척 안 하고 화로불 곁에 두고도 곁불 안 쬐고 그랬던 어른들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게 꼭 양반 티를 내고 싶어 그랬을까요? 나 말고 누군가 더 추운 사람 쬐라고 비켜준 자리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해보는 추운 겨울날입니다. 자, 모닥불같이 정겨운 우리 소리 만나보겠습니다. 이호연 명창의 소리로 경기 소리 금강산 타령 들어봅니다. 금강산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잠시 250년 전 추운 소환 대한 보내던 가난한 선비. 그 선비한 사람 만나볼까요? 아버지는 대사원을 지냈으니 요즘 그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정도 했겠죠. 아주 그냥 큰 소리칠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선비 아버지는 평안도 운산 땅으로 귀양살이를 갑니다. 귀양살이 뒷바라지하러 따라간 부인은 그 추운 평안도 운산 땅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기도 전에 55 아버지가 귀양 살다가 그냥 세상을 뜨고 맙니다. 어머니 밑에서 자란 소년은 병치레를 하면서 겨우겨우 자랍니다. 과거 시험도 25에 겨우 한번 보는데 신원증명을 하다가 귀양살이한 부친 탓에 그만 과거 응시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 바로 위에 형님이 하필 장희빈 편을 들어서 그만 역적으로 몰려 곤장 맞고 죽으니 평생을 벼슬길 접고 책만 보고 저술하며 지냅니다. 늙어서는 송곳한 게 꽂을 땅도 없이 가난하고 이 겨울이면 방안 벼루에 갈아둔 이 먹물이 얼어붙어 글씨를 못 쓰는 형편인데 마른 기침하다 말고 대한추위 보내며 겨우 시 한 수를 씁니다. 춥더라. 자라목같이 목을 쑥 집어넣고 끙끙 앓던 겨울밤일세. 나뿐일까? 없이 사는 백성들도 대한추위 오죽할꼬. 창호에 햇살 들어 겨우 살겠다 싶은데 벼루에 먹물이 꽁꽁 얼었구나. 아사라, 벼루에도 빙판길이니 글도 엉금엉금 기면서 써야겠구나. 네, 250년 전 이리도 가난하고 춥고 서럽게 겨울 보낸 선비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실학자 성우 이익이랍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았던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요. 벼루에 먹물도 얼어붙은 그해 대한추위.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따뜻하니 오붓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숙경의 노래로 평시죠.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들어보겠습니다. 꽃 피 피자
만화경 자, 조선 숙종 때 처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찰방 허정이라 백부가 병자호란 당시 의병을 이끌고 일어섰던 대명처사 허격이라 비록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지만 나름 의로운 가풍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데 그 처사 허정이 길을 가다 이상한 일이 생겼으니 그딴 거 또 시켜봐. 왜 목 날아갈 일은 나한테 시켜. 잡히면 내가 죽고 오라비는 36개 칠 거지. 아유 똥이야 그만 하거라. 에? 내가 넘어지는 신용하면 자기가 전대 딱 채면 되잖여. 왜 내가 그걸 해? 왜 나만 시켜? 덩이야 한두 번 한 일도 아니고 그만 하라고 했다. 너 사촌만 아니면 맞아도 한촌 맞았어야. 때려 때려. 차라리 맞아 죽어야겠네. 이놈의 도적질 언제까지 할 건데. 왜 도적놈을 만들어. 왜 도적 소리 안 하기로 했다. 입술 확 그랭 악으로 붙여서 반티끈에 둘려 묶어발라길. 근게 조용히 가라이. 나 죽는 줄 알았구만. 내 목숨이 운자 100냥도 안 되나 그거요. 운자 100냥 훔칠 때 심장 터지는데. 또 나만 시켜. 그냥 관가에 가서 확 불어버릴 텐게. 아이, 똥이야 똥이야. 그만 저만. 아, 방정맞이 이쪽 또 쫑할 때지 또 운자 병력 형 그거 달라고 운자 병력. 아유 그래 아유 들어. 아유 그거 그래 나누자 이 자리 수 나눠 자. 어? 덩이야. 왜 어째서 눈이 희번덕 돌아본다냐. 오라비 왜? 이 백냥 자루 없어야? 이거 어디다 둥겨? 이거 어디다 흘렸냐고. 어메 나 죽어볼라네. 은자 백냥자루를 어디다 흘렸냐고. 백부님 보고 계십니까? 이놈이 나섰습니다. 우리 백부님 같은 분을 삼품직으로 높여서 추앙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속 모르는 것들은 볼 것도 없는 집안이라 삼품 벼슬에 눈이 멀었다 할 겁니다. 100가지 험담을 해도 백부님 충정을 어떻게 그냥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홀로 이 길을 가면서 길에 떨어진 이게 무엇인고? 뜰새야 이걸 좀 보거라. 아 예 나 나리 이 동글동글 엽전자루 같구만요. 엽전자루란 말이냐? 야 한 꾸러미 두 꾸러미 아이고야 200 한 200냥은 되겠구만요. 아이 누가 이걸 흘렸더란 말이냐? 나리 백부님이 보내줬나봐요. 이 호나가나 백부님 우리 백부님 온게
허정아, 엽 좀 바꿔라 그런 거잖유. 야 이놈아, 임자 있는 엽전 자루다. 나는 여기서 임자를 기다릴 것이다. 너는 관가로 가서 엽전 찾는 사람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면 데려오너라. 아이, 그냥 집으로 가시면 안 되나요? 에이, 이놈이 날 도적으로 만들 셈이구나. 어여 가봐. 아이, 저 하늘에 백보님이 주시란 게, 아이, 임자가 왔으면 좋으련만 땡볕이 아주 따갑구나. 아유, 저기 아유, 나 좀 봅시다. 있어 우리 거요, 오라비. 아이, 저 그쪽이 이걸 찾는 겐가? 뭐가 들어있는지도 알겠구만. 모기는 은자 백냥이지라. 아, 임자가 맞구만. 아, 어쩌다 길에 떨어뜨렸어. 응? 자, 이거 받으시오. 받어, 오라비야. 받으라는데 말뚝같이 뭐하는겨. 아이, 근데 저기 이 땡볕에서 임자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까요? 아, 잃어버린 사람이 오겠지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리 왔으니 잘 되지 않았소? 아, 예. 아, 그럼 절반을 드려야겠소이다. 응? 자, 은자 백냥 받으시죠. 뭐, 절반을 확 띄워줘? 그럼 너는? 아이, 자, 받으시지요. 사례를 해야지요. 아, 이어보시오. 절반이고 반반이고 그걸 욕심냈으면 이리 기다리고 있었겠소? 자, 어서 받아가시오. 아니, 어떻게 이런 양반이 다 있답니까? 땡볕에서 기다린 것도 미안해서 절반 드리겠다는 건데 이 안 받으시다니. 이 어떻게 이놈을 이렇게 창피하게. 창피는 뭔 창피. 아이, 오라비야, 아유, 어여 뜨자. 아이, 내가 감사. 나리, 이놈은 도둑놈이구만요. 오라비야! 도둑이라? 자네가 도둑질을 했단 말인가? 아유, 어떻게 사람을 이런 부끄럽게 온다요. 미쳤네. 이 오라비, 아이고, 약 먹었소. 아이고, 돌고. 아이고, 너 빠져, 어리석은 이 자식이. 아유, 나으리. 이러면 왜지 않는가요? 이 흔장이 냉장이요. 그럼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면 되지 뭔 걱정인가? 아유, 예.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요. 임자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 예? 와, 뭐 오라비야! 나는! 네, 이게 숙종 때 처사 허정이 은자 200냥을 돌려주면서 도둑까지 회개시킨 일인데요. 허정의 백부 허격이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싸웠던 의로운 정신을 이어받은 셈이지요. 자,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신범식, 서다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범태의 여러분의 연주로 태평무 반주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정겹고 흥미롭게 엮어가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것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이아 리포터가 오늘은 또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자, 삼성출판 박물관장이시고요. 문화유산 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님을 만나고 오셨는데요.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으로 활동해 오신 일과 보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문화유산 국민신탁 처음 10년 전에 설립위원장을 맡았었어요. 10년 전에 그때 이제 유홍중 청장이 때 그 법인을 만들었고 일종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게 120년 전에 영국에서 출발된 민간운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정부 주도적으로 해서 우선 마중물을 좀 넣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생긴 게 이제 근데 그 효과가 꽤 컸습니다. 지금 회원이 벌써 12,000명이 넘었으니까 물론 영국은 120년이 넘었으니까 많은 숫자가 몇백만이냐 하지만 우리도 그러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성과가 큰 것을 했던 게 워싱턴 공사관을 찾아왔잖아요. 일제에서 울산 누기약 때 모든 외교관 다 뺏어가면서 고종 황제가 2만 5천 불 주고 샀던 워싱턴의 우리 최초의 공사관. 그게 단돈 5불에 일본이 사간 것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배 미국사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100여 년 만에 찾아온 역할을 우리 문화에서 문식하게 했어요. 그게 가장 보람있는 일. 100여 년 동안 좀 유랑하던 것을 다시 재차해서 그래서 아이고 그 재미 우리 교민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본계약할 때 이제 비로 자주독립 길친다 그랬어. 이제 그동안 고증에 의해서 리모델링하고 근데 다행히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오픈할 거예요. 거기에 주마등처럼 다시 떠오르면서 보람 느껴요. 네.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전국에 문화유산 지킴이로 나선 분들을 널리 모으고 있는 김종규 이사장님.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힘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한민족이 지금까지 얼마나 외침도 많고 먼 강우세도 이만큼 오래 살아남은 것은 신명. 88올림픽 생각 안 나요? 30년 만에 또 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하면 생각해요. 우리 민족은 신명만 딱 났다면 못할 일이 없어. 그 신명의 원리가 뭐냐 하고 보면 역사적인 민족적인 그 DNA가 있어. 문화유산. 그래서 연맹이 내는 우리 전통문화. 그 한번 어떤 잔치 했다면 춤추는 춤사위 봐요. 꼭 안 배워도 신명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류의 원류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흥겹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만 있어. 듣서 하고 막 눈빛이요. 그게 동력이야. 동력. 그 동력을 살려줘야 돼. 봐요, 우리가 아리랑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국내에 뭐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있듯이 다 그 나름대로의 아리랑이 다 있어. 기가 막히잖아. 한을 화이로 바꿔버린 민족인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도 진도에 가면 진도 시킨끝이라고 알죠? 문화재 지원대 있는. 망자를 보낼 때 울기도 하지, 울기도 뭐 곡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갈 때 흥겹게 해서 보내. 좋은 데로 가라고. 그리고 그저 상여 소리도 갖다 들어봐요. 만가. 얼마나 아주 상여하면서 흔드는 그 율동 봐봐. 슬픔을 환희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 한복 고리고 뭐가 요새 막 한복 그 입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어. 어느 패션이 그런 그 자연하고 조화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국보 보물만이 문화유산 아니거든. 그잖아요. 시골에 정자 하나, 당산나무 하나까지도, 선조들의 묘비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역사도 중요해요. 어떻든 문화유산은 누구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가 잘 지켜서 후손한테 잘 넘겨줘야 돼요. 네,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후원하는 발길이 이어져서 우리 문화유산 보존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문화예술인 한마디, 삼성출판박물관 관장이시고요.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이신 김종규 회장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진도,
에서 전해지는 남도 들놀이 한번 들어볼까요? 못 지는 소리, 박동매, 이영자, 박종단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다 되었네. 에이, 에이.
사설마다 사연이 전해오는 소리 가사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보는 사설마다 사연이 자리입니다. 자, 이 소리 들으면 아, 얼씨구 소리가 아주 절로 날 겁니다. 고고 천변 일륜옹 부상은 호피떡 양국의 자진한 개월봉으로 돌고 돌아. 네, 경치를 묘사하는 대목이죠. 별주부가 토끼 그림을 가지고 바다에서 육지로 가면서 멋진 주변 경치를 보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고천변 첫 구절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자, 머물게 됩니다. 옛 사람들이 시를 지어서 남긴 구절이라서 지금 보면 고고천변 일륜옹 일곱자가 무슨 소린지 궁금하고요. 고고천변은 바다로 아침 해가 뜰 때 그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온통 발그락해 물들다가 해가 둥실 떠 올라오죠. 바로 동해 일출 그림 한쪽이 생각나는데요. 고고천변 일륜옹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 해가 부상에 높이 떴다는 말은 예전에 뽕나무가 많았던 그 부상 땅을 밝히면서 아침 햇살이 떠오르더라. 네, 양국의 잦은 안개는 어딘고 하면 멀리 있는 곳도 아니고 아침 해가 둥실 떠오른 그 동산 쪽이고 월봉은 달이 뜨는 산봉우리니까 이 보통 말하는 일출봉, 월출봉 그쪽으로 아침 해가 그냥 둥실 떴더라. 그 아침 햇살을 가리면서 용궁의 별주부가 토끼 화상을 가지고 육지를 향해 헤엄쳐 나오는 과정이 그려진 그 대목입니다.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고고천변 그 대목 조통달 명창의 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통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어떤 멋진 분 소개해 주실 네, 건가요? 네, 그 일반 동호인인데 전문 연구자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향토를 다니면서 소리를 찾아 녹음도 하고 배우고 예, 그런 박성웅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아, 이 소리 채집하면 예. 전공자나 또는 그렇죠.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다니면서 이렇게 녹음하고 그러니까요. 하는 건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박성웅님께서는 소리를 찾아 나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상여 소리만 들어도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네. 따라 배우고 그랬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소리를 듣는 감성이 아주 좀 남다른 분이더라고요. 이런 분이 전공자로 공부를 했어야 될 분인데 공부는 못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아이고 나 그거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이제 소리를 찾아 나섰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요. 네. 이 박성웅님 우리 소리 찾기에 나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를 배우려고 전라남도 진도 군립 극장까지 갔다 왔고 저 진도도 갔다 오고 영광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고 그 양반마저 부한 소리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살릴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구닥다리라고 등한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없고 안타까운 게 그거라서 저 혼자 이제 혼자 연습을 했어요. 유튜브 깔아놓고 연습을 하고 옛날 핫 우리 전라북도 사투리는 핑갱이라 그러고 경기도 표준어로 하면은 요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성우양 선생님 자꾸 한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 요랑을 구입해다가 혼자 연습을 했어요. 그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두꾼이 있으면 양 열둘 열둘 24명에다가 앞소리까지 하면은 25명이에요. 네, 그걸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산에 가서 연습하고 해갖고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다 사라지고 배울 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
만사라는 게 있어요. 만사. 명전 만사가 앞으로 나가고 그걸 그냥 집에서 욕먹고 맞아가면서 만사 띠미로 그 날리고 다니고 어깨넘으로 제가 소리를 배워갖고 나름대로 그 편곡도 해보고 그랬어요. 네, 표목도 해보고 그랬어요. 네, 아주 전라도 사투리가 네, 구수합니다. 네, 네. 정말 이웃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그래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요. 이 사라진 소리도 꽤 많이 배워두신 모양이네요. 그래요. 조금 있다가 그 박성웅님이 부른 소리도 잠깐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기가 어디 가면 무슨 소리가 좋다던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 고장에 가서 그 소리 부른 분을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 이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요. 그렇죠. 공옥진 선생도 그렇게 찾아가서 좀 배우고 그랬대요. 야, 공옥진 선생님은 1인 창무극의 예. 또 1인자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네. 작곡하셨지만 악가무의 네. 예인이신데 네. 그 어른까지 또 네. 찾아가는 그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박성웅님의 소리 찾기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걸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자기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기억나는 대로 가사를 뿌린트 해가지고 또 연습을 했어요. 부안에 특히 그 서광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유일하게 서림공원이라 그러죠. 거기를 일부러 내 찾아갔는데 맥이 다 끊기고 없어요. 그 소리를 찾으려고 제가 한 아무도 몰래 혼자 그 부안에 가서 열흘을 있다 왔어요. 아. 여관 잡아놓고 그래갖고 뭐 부안이 12개면인 거기까지 혼자 구석구석 다녔어요.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 개화도까지 갔었어요. 제일 끝 개화도 저기 뭐야 백산면 상서 줄포면 고부면이는 다 찾아다녔는데 이미 다 고인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전라남도 영광 홍진 선생님한테 그 구음 구음을 배우려고 근데 안타까운 게 도시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음을 잘한다고 해서 안성까지 가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안성의 그 김용갑 할아버지 어려서부터 깽가리 대가 근데 그분이한테 약간 입소리로 좀 하고 홍옥진 선생님 생전에 잠깐 가서 뵙고 여기서 이제 그 뵙고서 그 양반 육성을 내가 그 집에다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본인이 이제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개인 비용까지 들여서 소리를 찾아 나서는 일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지금은 이 박성웅님이 또 그 봉사활동을 또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저거 배운 소리 배운 가락들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외로운 분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는 그 부분도 참 의미가 있는데 그건 결국 또 나중에 얘기 듣다 보면 개인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 또 있대요. 네. 그러니까 사비를 들여서 그런 좋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 수입은 또 제한돼 있고 이제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더라고요. 네. 우리 소리를 찾아서 배우고 또 그 소리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그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시는 네네. 우리 박성웅님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그 저기 그 상해 소리 쪽도 있고요. 우리 네. 토속 소리도 있고 그리고 또 구음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분 소리를 좀 이어붙여 봤어요. 잠깐 그 향토에서 배웠던 소리하고 우리 구음하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박성웅 님의 상해 소리 뭐 네. 구음 이런 것들 들어보겠습니다. 앉아 3년 누워 3년 십수년이 간다 한들 병든 날과 잠든 날 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인호 어인호 어이호니 땅따따땅따땅 다이나
덜덩덜덩덜덩덩. 아, 정말 구수하고 이게 이 저는 이제 전공자 입장이지만 조금 잘 제대로 배우시면 멋진 소리 들려주실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그래, 좀 안타까운 게 이분이 하고 싶은 거 그런 소리들이 그런 가락들이 여러 가지인데 어디 가서 배워야 하나. 그래서 배울 때를 못 찾으니까 자기가 또 찾아다니면서 배우다가 네. 그 교육이라는 것은 또 진지하게 또 이끌어주고 또 매섭게 바로 잡아줘야 될 그런 그렇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그 욕구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 끼와 재능이 있으신 네, 네. 분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멋진 문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그래요. 됩니다. 이런 제주를 이제 그 봉사활동하면서 펴고 계시는 이제 박성웅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이제 전통 문화 그 해설사로도 또 활동을 하시고 예. 그러면서 또 시간 나는 대로 돕고 노인들 찾아가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자 정말 예, 앞으로의 활동 또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통사랑 이웃사촌 박성웅님을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아, 끝곡 소개해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야금 앙상블 눈꽃소리와 퓨전 국악밴드 공명이 연주한 사랑의 역사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Thank you.